자그마한 파수의사 이연경입니다. 봄이 되면 사람도 나른해지면서 잠이 오고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강아지들도 봄이 되면 동일한 증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충곤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추운 겨울에 적응되어 있던 몸이 따뜻한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 피로감이 오고 잠이 오며 나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화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충곤증이라고 하는데요. 질병이 아니라 계절 변화에 따른 생리적인 증상으로 대개는 1주에서 3주 정도 이유 없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잠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잦은 아픔을 하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사료를 남기거나 혹은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산책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충곤증이 오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추위에 익숙했던 강아지 몸의 신진대사들이 활발해지고 몸의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일부는 호르몬 분비 변화로 인해 충곤증이 오기도 합니다. 충곤증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오히려 피로 해소를 돕고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철 움츠렸던 강아지의 몸을 날씨에 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컨디션에 맞게 가볍게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 운동보다는 조금만 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책 후에는 충분히 쉴수 있도록 아이만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는 쉬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도 유지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속 곳곳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시킴으로 인해서 피로 해소에 좋습니다. 또 강아지들은 계절 변화를 맞이해서 털갈이를 하잖아요. 자주 빗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곤증을 대처하는 방법은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어나서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영양소 불충분으로 인해서 충곤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양 보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영양제를 추가로 조금 더 급여를 하거나 영양이 높은 보양식을 2, 3회 정도 급여해 주시고 특히 이때는 제철 채소나 과일을 먹여주시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 보충이라고 해서 양을 늘리기보다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소식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백질은 졸음을 쫓고 당분은 졸음을 부르기 때문에 낮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밤에는 당질이 풍부한 식단을 급여해 주시면 충곤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충곤증을 겪을 수 있는데요. 봄이 되면서 아이의 수면이 늘거나 식욕 저하를 보인다면 1주에서 3주 정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한달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질병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충곤증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